초형사의 명사형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로 쓰이는가? 초형사가 주어로 쓰이거나 보호로 쓰이거나 네, 목적으로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목적이라는 개념 아직도 모르면 네, 무엇을, 무엇을이라고 쓰겠다는 걸 알아주고요. 이렇게 목적으로 쓰이는 동사에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외울 필요 없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투부형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대문사를 써서 또 쓰일 수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 무엇을 입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형사를 부문사 주어 수두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다시 나는 모르겠다 무엇을 입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무엇을 내가 입어야 하는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동의. 투부형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형사도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배를 뭐로 바꾼다? 의문사 주어 수두 동사로 바꿀 수 있다. 문제로 보면 쉬울 거 무슨 말이지? 그래 원한다. 모바일 게임을 지금 내보내야 돼. 투 플레이하기 원한다죠.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투부형사로 바꿔줘 이 동사를. 너는 필요하다. 샤워를 바로 지금 to take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좋아한다. 주말에 원한다. 나는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걸 to go 목적어죠. 그녀는 결정했다. 그를 뭐 했을 때 그녀가 링 그로부터 링을 반지를 받았을 때와 to marry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식으로 want, need, like, decide는 to 형사를 목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상할 때 제일 안 좋은 형태 이거야. He want to play 이렇게 하는 거야. 얘도 동사인데 얘도 동사로 쓰면 말이 안 되죠. 얘를 뭐로 바꿔야 돼? 명사로 바꿔줘야 되고 앞에다 to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1번으로 B번으로 하겠습니다. I'm not sure. 난 모르겠습니다. 오늘 네, 문화에 대해 what to cook 무엇을 요리할지 모르겠습니다. What I should cook을 바꿀 수 있고요. 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How to read. 그 단어를 어떻게인지 물었죠. She asked me how she should read로 할 수 있고요. 크리스는 모른다. 뭐라 해야 돼? When to call you. 너에게 언제 전화할지 모른다. When he should call로 바꿀 수 있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다. 뭐에 대해서 where to visit 어디를 방문할지에 대해서 휴가로 where we should visit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나한테 여기 보면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나 질문다 또 알아놓으시고요. 낫이 투부정사 앞에 붙는 거야. 그치?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결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우리는 결정했다. 뭘 결정했어? 집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한 거야. 네. 1번, 나한테 말해줘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아까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When I should start로 바꿀 수 있죠. 2번, 세리미는 보여줬다 어떻게 그녀가 김밥을 만들어야만 하는지. 이건 또 줄일 수 있죠. 뭐로 바꿀 수 있어? How to make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이거를 이렇게 만들 줄 알고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줄 알면 되고 그녀는 결정했다 어디로 그녀가 가야만 하는지 보트 여행을 위해서 where to go 이렇게 바꾼 거죠. 이제 어렵지 않죠? 네, 우리 뭐하고 있냐면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을 보겠습니다. 메리는 그를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 라고 해볼까요? 메리 호프 안 되죠? hopes to meet meet이죠. 동사원형 나와야 되겠지? him again. 나는 무엇을 구입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buy. what I should buy라고 써도 되고 툴을 쓰라고 정해준 건 이거 쓰라는 거지. 네, 그래서 투명사 봤습니다.